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코와 속도를 가지고 있는 동물? 바로 별코 두더지야.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몸길이 20cm 정도 되는 작은 두더지지. 반수생 생물이고 주로 축축한 습지대에 살며 주 먹이는 곤충과 지렁이 등의 무척추 동물이지만 양서류와 작은 물고기도 먹을 수 있어. 습지에 굴을 파고 사는 별코 두더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살기에 눈은 거의 퇴화되었지만 엄청나게 섬세한 코를 가지고 있어. 약 2만 5천 개의 아이머 기관을 가진 22개의 촉수는 초당 12회로 물체를 만질 수 있지. 또 코로 기포를 뿜어내어 물속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. 이 코를 이용해 포착한 것이 사냥감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0.008초가 걸리며 잡아먹는 데에 0.12초가 걸린다고 해. 그래서 세상에서 먹이를 가장 빨리 잡아먹는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고 해.